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 중에서 두 번째 것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서신입니다.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청원한 것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염려했던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와 위기감마저 느끼게 하는 급박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드로아 고린도 밀레도에 갔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4장 20절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아멘. 그러므로 본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투옥 상황과 로마에서의 1차 투옥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과거에 로마 황제 앞에서 변론한 적이 있고 감옥에서 풀려난 적도 있었음을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에서 나타나듯이 투옥된 후에 석방되어 선교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러므로 본서가 밝히는 바울의 투옥은 두 번째 감옥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체포되었을 때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억압하던 때였습니다. AD 64년 로마시의 대화재로 인해 시작된 기독교 대박해가 처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만 시행되다가 점차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산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박해로 인해 바울 자신도 2차로 로마에 투옥되어 곧 순교를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된 후에 순교당한 때가 AD 67년에서 68년경일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본서 4장 6절에서 자신의 사형 집행 날짜가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교회 밖에서 닥쳐온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핍박으로 인해 고난을 이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배교한 사람들도 있었고 세상의 악한 세력에 편승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고의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해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기독교 박해와 핍박에 굴하지 말고 안으로는 이단을 경계하면서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지켜내라고 명령합니다. 당시 바울의 대적들은 아시아 지방에 퍼져 있었고 바울이 본서를 쓴 시점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낙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로해 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일을 치르더라도 자신이 갔던 길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사단의 하수인들인 이 세상의 핍박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런 핍박을 당하는 모든 세대 교회의 목회자와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며 충성을 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분을 대적하고 핍박하였듯이 오늘날에도 그분을 신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가정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런 때에 모든 성도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도는 또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오직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쫓아 역경 중에도 굴하지 말고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죄악되고 연약한 성품이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한 담대함과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셨듯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배교와 도덕적인 타락과 거짓 교사들로 인해 그 타락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하고 이를 경계할 뿐 아니라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더욱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경건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 인격을 연마하고 또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견고한 터위에 서서 바깥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안으로부터 오는 혼란에서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바울의 마지막 권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건전한 가르침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열정은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온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자신의 신념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한 자세를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본 서신은 당시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본서는 철학자가 제자들에게 쓰는 도덕적인 권고의 편지와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유서라고 불리는 유대 소책자들과 비슷합니다. 유대 소책자는 죽어가는 지도자가 아들이나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지혜로서 후대의 독자들에게도 가치 있는 교훈입니다. 이 서신은 젊은 사역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최종적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는 거짓 교사의 거듭된 교훈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군사, 운동선수, 농부의 이미지에 이제는 일반적인 일꾼의 이미지를 더합니다. 바울은 일꾼으로서의 숙련된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는 유대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권고를 율법을 연구하라는 권고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43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물론 바울은 이러한 성경 연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나 바울의 강조점은 2장 14절과 16절에 나오는 헛된 말과 대조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주옥 같은 권고를 하는데 그 목적은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는 것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써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됩니다. 옳게 분별한다 라는 헬라어 원어는 곧은 길을 낸다는 뜻인데 정직한 성경 주석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맡은 선생이라면 이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본문에도 없는 내용을 마치 있는 것처럼 주석을 하면 듣는 회중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역자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전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사역자의 경건 훈련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6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옳게 분별하며 라는 헬라어는 오르도토메오입니다. 이 단어는 똑바로 곧은 이라는 의미의 오르도스와 자르다, 가르다 등의 의미를 가진 템노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본래 석공이 돌을 똑바로 잘라내는 것이나 농부가 밭고랑을 기준대로 경작해 나가는 것을 표현한 말인데 여기에서 똑바르게 판단한다 라는 의미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올바르게 자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잠언 11장 5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하여 바르게 취급한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는데 어떤 사실에 대하여 왜곡됨이 없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실 자체를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광맥을 캐다, 발굴하다 라는 뜻까지 포함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오르도토메오는 칼로 무엇을 자르듯이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주의 말씀을 분석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할 때 마치 광부가 광맥을 찾듯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에 담긴 뜻을 빠짐없이 잘 찾아내고 그것을 올바르게 잘 해석하여 회중에게 전달하라는 바울의 권고입니다. 본문의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는 복음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아멘.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말은 사람 앞에서도 그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일꾼이라고 칭찬을 받는 자는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올바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비난할 때도 없고 결점도 없는 일꾼으로서 전혀 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한 동시에 기술에 있어서도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수치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일꾼으로도 번역하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NAB. 결국 이것은 이단 사설자들의 왜곡된 교훈과 진리 전달 방식과는 달리 온전한 사역자로서의 복음 전달 과정과 그 내용까지도 언급한 것으로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은 당연히 말씀 자체를 기준으로 가르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정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도키모스는 시험이나 연단을 받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다고 받아들여진 자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도키마조에서 파생된 말인데 금속의 재련 과정을 통하여 정련된 모습으로 제조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 바한을 번역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도록 고난을 주신 일을 가리킬 때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은 시험하다, 연단하다, 증명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디모데 전서 1장 7절입니다. 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아멘. 고린도후서 8장 8절입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은 필연적인 과정이며 이를 통하여 진정한 성도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역자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든 후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성도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입니다. 힘쓰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푸다소는 내 자신의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내 자신을 보이는 데 있어서 연구하라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은 사역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열정으로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한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목회자 자신이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잘 찾아내는 일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의 자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입니다.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모든 목회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목회자 자신이 먼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에 붙잡혀서 교회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단 사설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목회자 자신이 경건과 순결한 생활에 힘쓰며 성도들을 대할 때에도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도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에 힘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본서는 성도의 바른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및 목회자의 목양 지침을 기록한 목회 서신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고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을 솔선수범하며 행하는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올바른 자세 못지않게 성도 개개인이 존경함으로 지도자들을 대하며 그 바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바울은 안팎으로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도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 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성도에게는 필연적으로 핍박이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럴 때 인내로서 사단의 배후 조종을 받는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착념하여 경건에 힘쓸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인내는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중에 처해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사역을 완성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구속의 복음을 완성하셨다고 본서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터에 보내어 싸우게 하시는 군대 장관과 같은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대 장관 같은 그리스도 예수는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성도가 영적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뛰어난 장수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구원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어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찬란한 왕노릇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군대 장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영적인 전쟁을 힘써 행하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그분의 약속대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주님 약속을 믿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으로 책망받을 것 없고 부끄러울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충성된 사역자가 되어 날마다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악하고 무익한 이놈은 주님을 만날 자신 없어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붙잡고 옵니다. 그 사람 아파도 감사하지 못했고 그 엄청 아프도 보답하지 못했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주님을 위하여 나를 던지고 싶은데 부끄러운 정직이는 몸이여 가슴을 칩니다. 그날에 주님 내게 부르리 너의 십자가 어디 있나 희생이 싫어버린 십자가 주님 날 외면하리 오 주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이 아신 길 나도 가게 하소서 최후의 승리를 내가 사모하오니 이 한 번 주위에 재물 되게 하소서 부끄러운 정직이는 눈물로 간구합니다. 오 주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게 하소서 최후의 승리를 내가 사모하오니 이 한 번 주위에 재물 되게 하소서.
부끄러운 청지기는 눈물로 강